기본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자원봉사 센터가 직원이 6명, 센터장 포함하면 7명 이렇게 뿐이 안 돼요. 근데 아시죠? 해운대구가 몇 개구입니까? 해운대구 누굽니까? 4개구 어디 어디입니까, 선생님? 어디고? 자, 18개구입니다, 18개구. 18개구 어떻게 되냐면, 아, 저는 다 모릅니다. 일단은, 송정은 아시죠? 해운대도 좌 1, 2, 3, 4동 다 분리가 됩니다. 그리고 우동 1, 2, 그쵸? 반송 1, 2, 이렇게 해서, 동으로 따지면 18개 정도. 그래서, 6명이서 18개 정도 관리를 못해요. 그래서 캠프직이라고 있습니다. 캠프직이라는 게 이제 움직이는 자원봉사센터라 그래서 저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송정이니까 송정동에는 저하고 우리 뒤에 전정희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송정에 일어나는 봉사는 다 따라다니면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피곤한 직업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가 우리 늘 하는 게 이게 있죠. 뭡니까? 자원봉사가 무엇을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? 쉽게 그냥 우리끼리 이제 다 아는 사람이니까 땡전 한 푼 안 생기는 게 자원봉사입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을 저